일단 처음에 빠진 건 언니 목소리 노래로 빠졌고 어떤 노래에 무슨 목소리? 자 여러분들 네 12월 1일 오늘 생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다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 너무 춥죠? 오늘 드디어 영화 찍었더라고요. 네 12월 첫 주네요. 그러게요. 2020년 마지막 달입니다. 아 일단 이게 되게 올드한데? 고전이야. 일단 날씨 얘기를 시작하는 게 고전이에요, 여러분. 날씨 얘기부터 일단 하고, 아유, 요즘 정말 날씨가 춥네요. 그 다음에, 어머, 벌써 12월 1일. 2020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어머! 자, 여기, 인트로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 자, 오늘 방제 뭐냐? 나랑 놀아요. 뭐하고 노냐? 디코방에서 수다 떨면서 놀아요. 자, 오케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미호님, 우리 혹시 수능 앞두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아, 대학생이구나. 다행이다. 마음이 편하겠다, 그래도. 과제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죠. 아, 또 우리 대학생분들은 과제에 치여 사는구나. 과제가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과목마다 과제가 남아있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번 달 3주 차에 종강을 해서 그때까지. 아, 이번 달 열심히... 3주 차. 아직 좀 시간 남았네. 네. 그렇죠? 일주일 전부터 하면 되죠, 뭐. 일주일 전도 빠르다. 3일 전부터 하면 되지, 아닌가? 모르겠다. 맞아요. 네. 약간 벼락치기가 주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네. 올 한 해 2020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 왜 다 거짓말해요, 근데? 거짓말. 나 못 어떤 거짓말이요? 뭘 다 공부를 열심히 했대. 올 한 해 어떻게 보냈냐니까 물으니까. 내 방송 꼬박꼬박 챙겨보면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럼요. 언니가 늘 열심히 살라고 축복해주시잖아요. 아.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면. 맞다, 맞다. 그렇지, 그렇지. 네. 우리 미호님 꿈이 뭐예요? 뭐예요? 꿈이요? 네. 지금 전공이 이제 글을 쓰는 전공이거든요. 아, 그러구나.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게 지금의 가장 큰 꿈이 아닐까. 뭔가 갑자기 작가가 꿈이라니까 이분 목소리가 되게 작가처럼 들리지 않니, 얘들아? 어? 갑자기 약간 차분하고 예 좋은 작가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내가 저 사람이 내 팬이었어! 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뿅! 안녕하세요, 하유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유혜이님, 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라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언니 덕질 하면서 과제 낼 때 급하게 벼락치기 하고 거의 언니 덕질로 1년을 지냈죠. 아 근데 내 덕질 할 게 뭐가 있어? 또 너도 네. 10년 전 자료 보면서 덕질했니? 그러면 자 너가 미료에 빠진 이유 세 가지만 말해볼까? 일단 처음에 빠진 건 언니 목소리 노래로 빠졌고 어떤 노래에 무슨 목소리? 어떤 노래 무슨 파트? Can I see you again? Can I see you again? 와 고맙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미료 Can I see you again 한 번만 살짝 들읍시다. 야 나도 방금 전에 들었거든. 이제 그때부터 언니 노래 다 찾아보고 하다가 유튜브로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구독하고 이렇게 계속 보면서 하다가 이제 또 부하거래 또 빠지게 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야 고맙다. 그 몇 안 되는 미료 Can I See You Again 팬이구나. 야 설마 너 그럼 혹시 그 Can I See You Again 뮤직비디오로 본 거야? 오디오만 들었다가 이제 찾다가 이제 뮤비도 보긴 봤죠. 솔직하게 말해봐 어땠어? 되게 신박하다. 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모지만 나오잖아. 되게, 네, 그래서 신기했어요, 되게.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이게 언제 나온 거냐? 2018년 2월에 나온 건데 이 방송 끝나면 한 번씩 다 찾아봐요. 미류 Can I See You Again? 나 진짜 Can I See You Again으로 유입이 됐다는 게 난 너무 고마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제 2주 후면은 실습 가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응원 한마디 듣고 싶은데 혹시 교생 실습? 지원 교생. 아 일단 자기야. 네. 우리 하이헤이님 자기야 굳은 네? 멘탈과 건강한 체력으로 우리 유치원생들과 아주 좋은 실습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래요. 우리 모든 네. 유치원생들이 우리 하이헤이님 다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가지 마요, 선생님 가지 마요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이님.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봐요. Thank you for watching today's streaming. Thank you. See you next week. Bye bye. I'm sick of your mess.